안녕하세요.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12달입니다. 저는 12달의 나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팀명 12달은 10이라는 숫자가 완벽함을 뜻하는데, 저희가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완벽하려고, 완벽을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12달 내내 노력하는 팀이 되겠다라는 뜻에서 12달이라는 팀명을 짓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회사에 들어오게 됐고요. 사실 그 전부터 예림이랑은 공연을 하면서 알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회사에 들어왔고, 이제 예림이도 마침 그때 회사가 없던 때인데, 제가 예림이랑 같이 팀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그런 꿈을 품고 예림이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냐 했는데, 마침 또 회사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같이 팀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나비 효과죠? 엄청난 효과를.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이번 저희 데뷔곡인 1초 하루입니다. 이 곡은 최대한 제가 사랑스럽게 쓰려고 노력했었던 기억이 있는 곡인데요. 통통 튀는 가사와 그거에 잘 어울리는 멜로디를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고요. 그거와 어우러지는 그루브한 리듬,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초 하루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팟캐스트를 열었는데 진짜 제가 사실 잘 안 떠는 편이거든요. 언니 아시죠? 제가 진짜 잘 안 떠는 편인데 올라가서 안무를 하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치는 부분이 있는데 손끝이 막 이게 벌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정말 데뷔를 한 건가? 라는 얼떨떨한 생각과 함께 그때부터 막 진짜 긴장이 되면서 내려와서 이제 언니랑 대화를 할 때 너도 긴장했니? 저도 손을 떨지는 않는데 보통 마이크를 드는데 이렇게 안무를 하는데 이 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려서 잘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떨리긴 하는구나. 데뷔가 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긴장했었어요. 저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인 만큼 오디션 프로그램 때 보여드렸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체중을 감량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못 먹는데 노래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맛있게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었는데 그거를 못 먹고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고 막 굶주린 배를 막 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막 되게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사실 예림이랑 같이 준비하면서 좀 재밌었던 기억이 더 많고. 언니! 내가 뭐가 돼요? 왜? 언니는 즐거웠지만 난 힘들었다. 장난이에요. 예림이를 다이어트를 되게 혹독하게 하니까 그걸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막 연습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도 살을 뺐고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연습하면서 서로 아무래도 둘 다 그룹으로 준비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솔로로 준비해왔고 이제 같이 그룹으로 준비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적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곡을 만들 때 멜로디부터 생각이 나는 편보다는 가사를 먼저 적어놓고 그리고 그 가사에 맞게 생각나는 멜로디가 있으면 딱 피아노 앉아가지고 익혀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초하루 같은 경우도 이제 가사를 먼저 써놓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코드 진행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 멜로디가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사가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멜로디랑 가사의 중점을 두고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감정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좀 문제긴 한데 노래를 그냥 잘하는 것과 감정을 조금 넣어서 되게 사람들의 신경을 울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작곡 작사를 이제 배우지는 않고 항상 보컬을 공부하던 애들이라서 막 전문적으로 쓰고 이런 거는 사실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영감이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영감이 왔을 때 쓰는 거 그게 아니면은 힘들어요. 영감이 오지 않으면 힘든 거.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사실 저희의 보이스가 굉장히 달라요. 언니는 되게 밝고 막 깨끗한 보이스면 저는 좀 딥하고 막 이런 보이스여가지고 언니 곡 1초 하루를 처음 불러보는데 이거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노래가 너무 밝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해봤더니 언니의 디렉과 함께 해봤더니 이게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좀 저희 음악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저런 장르도 많이 해보면서 또 다양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앞으로 뭐 EDM이나 완전 뭐 딥한 R&B의 느낌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 담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도전해보는 곡이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12달 이제 막 갓 데뷔한 신생아 같은 그룹이지만 저희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그룹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뭐 방송이나 다양한 활동들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12달 많이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1초 하루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태양의 후의 OST였던 You Are My Everything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을 저희의 목소리로 저희만의 감성을 담아서 잘 불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감상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열두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얗게 물들은 그대 모습.